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이 안심을 준비를 했는데요. 안심이 지금 두껍잖아요. 그럼 예. 집에서 이거 익히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집에서는. 고기. 그래서 요거를 두께를 반으로 썰어주겠습니다. 1.5에서 2cm 정도. 네. 그럼 여기다가요. 소금, 후추, 밑간을 좀 하시고요. 네. 이게 그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네. 이 치즈도 이제 짠맛이 좀 강한 치즈거든요. 그래서 네. 밑간은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살짝만. 우리 서태호 씨는 사실 오늘 이 요리를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그분들은 이 요리를 드셔보시고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 정말로 얘기를 해서 다 좋아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서태화 씨네 집에 몇 번 갔었거든요. 네. 네. 아니었어요? 근데 난 저거 안 해줬는데. 아니야. 여자가 안 본 거지. 여자가 아니. 나는 나한테는 파스타만 해줬는데. 여성분들한테 해준다고요. 싱글 싱글. 아예 끝났어 둘이 이제. 네, 끝이야. 자, 이제 고기 밑간을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가니쉬로 올라갈 게 네. 채소들 손질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예, 요거 구운 맛이죠? 네. 요거 근데 보통 이 손질하실 때 요 큰 것들은 밑에 껍질이 좀, 좀 질겨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좀 벗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요 감자 칼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나는 그냥 잘랐는데. 저는, 아깝죠? 네. 저는 심지어 저 끝에 부분 잘라서 버렸어요. 네, 저도요. 그다음에 요 가니쉬인데요. 이거는 집에 있는 채소, 뭐 당근 있으면 당근으로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샬롯이라는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미니 양파라 그러는데 우리 그 쓰는 보통 큰 양파 있죠. 네. 그거보다는 약간 더 단맛이 강해요. 아~ 예, 단맛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마니까 요리에 이렇게 가니쉬로 쓰기도 좋고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채소 준비 다 됐고요. 네. 이제 굽고 소스 만들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오. 자, 이제 불을 켜고요. 중강불. 중강불. 예, 예, 예. 중강불로 해놓고 여기다가 가루를 좀 묻혀줄 거예요. 어떤 가루? 예, 예, 예. 뭐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튀김 가루입니다. 튀김 가루? 예, 튀김 가루를 살짝 묻혀줘서. 예, 그러면은 이제 겉면이 좀 더 바삭바삭하고요. 예, 튀김가루에도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더 감칠맛도 나고 더 튀김가루 양념 약간 간간하잖아요. 오늘은 소스가 얹어질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튀김가루가 묻어서 구우면은 소스도 더 잘 달라붙어서 더 소스하고 같이 드시기도 좋고. 아니, 그 방법은 그 서태화 씨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습득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태리에서 정통식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통식으로 하는데 이태리에서는 튀김가루를 안 쓰고 강력분 밀가루를 쓰는데 저는 이제 튀김가루를 쓰니까 이게 훨씬 더 바삭거리고 더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 육즙도 더 가둘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바르시면은 네.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지금 거의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잘 모르겠죠.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제 팬에, 달궈진 팬에요. 올리브유를 두르고 올려놓겠습니다. 바로 저도 저 우리 애기 때문에 가끔 네. 이렇게 스테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겉만 너무 이렇게 딱딱해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굽나요? 아, 고기를 뒤집는 거를 자주 하지 말고 네. 한 변을 오래 구우라 그러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방법보다는 네. 어느 정도 구워지면 자주 조금 뒤집으면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굽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굽히는 것 같아요. 와. 한 면을 한 1분 30초에서 2분 네. 총해서 한 4분 정도 구우시면 미디움 레어 정도 되고요. 미디움 레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디움 레어로 네. 하겠습니다. 오. 불 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해서 지금 저는 이제 고기 두께도 1.5, 2cm 정도고 네. 그다음에 튀김가루도 묻혔기 때문에 중강불에 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고기가 두꺼우면은 정말 센 불에 겉면은 정말 바삭하게 기름도 좀 많게 해가지고 구워야 바삭바삭한 맛 과 안에 부드러운 맛과 같이 느껴서 훨씬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와, 향 진짜 좋아. 정말 굽는 방식이 셰프들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다른데 저는 요즘에 집에 에어프라이기 다 있으시잖아요. 네. 고기를 먼저 에어프라이기에 저온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먼저 30분 정도 넣어놓으시면 겉면이 말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후라이팬에 구우시면은 겉이 바삭바삭하게 아주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제대로 올라오거든요. 아~ 그러면 정말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스테이크 그 맛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웬만큼 구워졌으면 바로 이제 버터를 넣어서 네. 버터 향을 좀 입혀줄 거예요. 오~ 오~ 뿌려주는 스킬. 와, 스킬 넣는 거야. 와. 그럼. 이게 다르다. 저는 버터를 후라이팬에 계속 이렇게 녹여갖고 그 위에 얹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버터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네. 버터를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처음부터 하면 버터를 넣으면요 버터가 빨리 타요. 네. 아. 예, 빨리 타서 안 좋거든요. 야, 다른 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다가 잘못될까봐 말도 못 시키는데 네. 와 정말 저희가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고기 굽는 건 끝났고요. 오, 네. 오, 향 봐. 오. 와. 다 구우면요. 네. 이거를 조금 휴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휴지요, 휴지 여기 있습니다. 휴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휴지요, 휴지 여기 있습니다. 휴지요? 아니, 휴지. 이 쇠로 된 휴지 쓸게요. 진짜 너무 아, 창피하다. 아, 이 휴지가 아니고? 네. 아, 왜냐면은, 고기가 이제 방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 안에 육즙 같은 게 지금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막 네, 움직일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자리에 썰면은 육즙이 다 싹 빠져나와버려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한참 이게 얌전해질 때까지 네. 조금 놔두면은 예, 휴지를 시키면은 아. 이 안에 육즙이 차분해져가지고요. 일하던 네. 걸 휴직시키네요, 그러니까. 네, 휴직시키네요. 휴직. 아. 휴직이 네. 아니라 휴직이네요. 잠시 좀 쉬어, 진정해요. 아, 네. 네. 여기에다가요, 고기가 휴지 되는 동안에 기름을 좀 두르고 요 아까 가니쉬할 채소 있죠? 네. 요거를 구울게요. 아. 아. 아스파라거스 맛있겠다. 아, 아 저거 제대로지. 근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남자들 얼마나 있어. 네, 그래요. 다 사주지. 그럼. 다들 사주지. 누가 해줘. 뭔 얘기를 그렇게 해줘. 저희 감독님이 묻어도 먹어가지고. 아니, 집에 초대를 해줘야 누구한테 얻어먹든가 말든가 하죠. 자, 이제 고기도 됐고 채소도 됐잖아요. 네. 이제 소스만 만들어서 얹으면 끝난 거예요. 아~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코팅팬을 써서 바닥에 눌어붙은 게 없는데요. 네. 스테인리스 팬 같은 거 쓰시면 바닥에 이렇게 눌어붙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버리시지 말고 맞아요. 위에 있는 기름만 따라 버리시고 거기다가 이런 화이트 와인 같은 걸 넣어서 그 밑에 네. 달라붙은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소스를 네. 만들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네. 그 지저 소스를 네. 그때 그런데. 연기가 착 피어오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번 쳐다봐줘야 돼요. 어머.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여기 오늘은 예, 눌러붙은 게 별로 없어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니까 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아, 저때 쳐다봐야 돼요? 그때 한번 쳐다봐야 돼요. 이럴 때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저렇게 했으면 우리 장 작가는 후드 틀어라, 후드 틀어.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이거 하실 때는 예, 중불로 해주세요. 중불로. 충격받았어요. 생크림 넣겠습니다. 생크림. 화이트 와인가? 예, 화이트 와인에 알코올이 좀 날아간 다음에 생크림을 넣는데요. 자, 생크림이 좀 끓어오르면요. 네. 이제 고르곤졸라 치즈를 넣어서 녹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어우, 저 녹여가면서. 풍미가, 와. 블루치즈가 이게 냄새가 좀 고약한 치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셔가지고 농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도 좋던데. 묘한 네.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진짜 자연스럽고 맛있게 셰프님처럼 맛있어요. 혹시 셰프로 부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집에서 하는 거랑 전문적으로 저렇게 맞아요. 하시는 거랑 너무 달라서. 너무 전문적이세요. 네. 엄두가 안 나요, 사실. 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선배님 우리 집에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네. 저희 선배님이 아니라 저희 다 초대해 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아니, 저도 가. 얼마 안 돼요. 여자만 오세요. 여자만. 저 가서 노래해 드릴게요. 날아온다. 왜 이래, 다들. 야, 정말. 목을 물고 왔네. 왜 이래? 목을 물고 왔네. 어때? 내가 막 한번 봐 느낌 아니까. 아이고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이러진 않아요. 아 그럼요. 임장 백날 요리 잘해봐라 우리가 이거. 야. 가만히 있다 임장이. 아 왜 가만히 있는다야.
자, 이제 농도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네네. 흐를 때 약간 끈적하게 흐르잖아요. 점도를 보는구나. 예, 요 정도 되면은 다 된 겁니다. 이제 물을 끄고. 오, 향이 찌르네요, 그럼. 그죠? 예. 이제. 치즈 향이 싹 날아가죠. 오, 네. 예. 자, 과연 스테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네. 슈즈를 식힌, 자,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네. 요거를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게요. 스테이크는 세팅도 중요하죠. 자, 밑에 소스를 네. 좀 먼저 깔고요. 아, 소스를 먼저 깔고요. 소스를 깔아주는 거야. 야, 저것도 팁이다. 밑에다가 먼저 까는 것도. 어, 간식 먼저 넣네요. 아. 와, 거기다 올리는구나. 와, 진짜 플레이팅이 레스토랑 같다. 어머. 와, 이제 소스만 뿌리면 아, 맛있다. 아, 와, 이야, 맛있겠다. 야, 마치 페인팅 하듯이. 진짜 예술 작품 같아. 야, 진짜 더치라는 느낌이다. 그 위에 그라나 바다노 치즈를 살짝 뿌렸습니다. 치즈, 아, 저건 저거 완벽. 저거 뿌리는 완벽. 남자는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는데. 저도 완벽. 어쩜 이렇게 간단한. 아, 일부러 접시 가장자리에 뿌리시는 것 봐. 아, 끼 뿌리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